자, 크레머잡 2권, 예. 2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배울 게 일반 동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 가장 중요한 파트. 자, 일반 동사는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어요. 비동사 있죠, 비동사. MREs. 예. MREs를 뺀 나머지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로 한다. 물론 중학교 2학년 가면, 1학년인가 가면 또 뭐냐면 조동사라는 거 배우거든. 뭐뭐 할수 있다의 can. 아, 두껍다. 뭐뭐 할수 있다의 can.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일 것이다 will. 뭐뭐 해야 한다 should.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와 예를 뺀 나머지. 비동사나 조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를 우리가 그냥 일반 동사라고 문법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 예. 약속한 거야, 이렇게 부르기로. 근데 그 동사라는 게 뭔가? 우리말로 하면 서술이에요, 서술어. 예. 일반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라는 게. 이 동사라는 게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야. 대표적인 예들 여기 써놨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말에 다로 끝납니다. 다. 예. 다로 끝납니다. 그죠? 점프하다. 달리다. 날다. 수영하다. 노래하다. 춤을 추다. 가다. 오다. 씻다, 공부하다, 쓰다, 읽다, 이렇게. 지운다는 게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들이 중요하냐? 네, 중요합니다. 네. 동사를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 동사 알면. 자,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말은요, 예, 그, 다로 끝나는 게저 뒤에가 있거든. 예, 노래를 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예, 잘 때문에 예, 노래를 잘한다. 왜? 그래서, I sing well 하면 나는 노래를 잘한다. 데이비드가 노래하는데요. 예, 잘합니다. 데이비드 노래 잘하나 봐. 근데 I에는 S, sing에는 S가 안 붙었는데 데이비드에는 sing S가 붙었죠? sings 이렇게 기억날 거야. 수업 시간 했던 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예, 현재일 때는 또는 일상 일반적인 걸 사실 얘기할 때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기억나죠? 너랑 데이비드가 노래를 잘한대, 그죠? 너랑 데이비드 두 명이죠. 그래서 여기 S 한번 쳤습니다. 주어가 한 명이고 3인칭 단수일 때입니다. 3인칭 단수라는 말 기억나죠? 1인칭은 나를 말하고, 그죠? 2인칭은 you를 말하고, 그죠? 나랑 너랑 뺀 나머지 한 사람은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그랬죠? I, U를 뺀 나머지 한 명. 물건 한 개. 요거를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했습니다. 단수. 단수라는 게 하나를 말한다. 하나. 자, 너랑 데이비드는 둘이죠. 이거 우리는 복수라고 합니다. 복수. 복수. 너네가 복수할 거야. 그 복수가 아니라 둘 이상을 복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자,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있습니다. 감정. 사랑하다. 감정이죠? 네. Like, 좋아하다. Think, 생각하다. Have, 가지다. 별표치고. 일단은 hate, 미워하다. 그죠? 자, 너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 3인칭 단수죠? 그 그러니까 동사에 뭐 붙였어? S가 붙었어요. 저도 중요합니다.
애플즈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는 사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아, 오렌지구나. 미안.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에만 S를 붙였다는 거 요거 좀꼭좀 알자. 자, 다음 동사가 일반 동사면 동그라미, 일반 동사 아니면 X 하세요. 기억나죠? 위에서 말한 거. 일단 am, are, is 있죠? 그리고 뭐 있냐면 조동사 있어.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일 것이다, will. 뭐뭐 해야 한다, should. 여기 봤더니 여기는 비동사만 있어, 그죠? 비동사만 찾아서 X를 긋자. run, 달리다. sing, 노래하다. swim, 수영하다. dance, 춤추다. have는 먹다, 가지다. go는 가다. fly는 날다. 이렇게죠. 갑니다. 아래로. 아, 다군요. 다음. 자, 여기에 바로 나오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 단수라는 말 동그라미 치고 단수. 하나란 얘기죠. 사람은 한 명. 그럴 때 일반 동사의 특별한 변신. 자, 여기 잠깐, 여기를, 예, 좀 읽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읽어보기. 자. 일반 동사 현재형은 비동사처럼 주어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요. 주어에 따라,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주어가 3인칭 단수. 일반 동사 현재형은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야 돼요, 그죠? 3인칭에 대한 예우입니다. 대부분의 동사 끝에는 그냥 S를 붙입니다. run, runs, 그죠? jump, jumps. sing, sings, come, comes, just, 여기 있죠. Justin swims, 이렇게. Justin이 수영을 잘한대요, 그죠? 예. Justin 나도 아니고, you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 얘가 3인칭 단수겠구나. 그렇게 S 붙이니까. 자, 이제 ES 붙이는 경우 있죠. 요건 좀, 외운다기보다는 여러 번 좀, 여러 번. 예. CH로 끝나거나, SH로 끝나거나, 단어 끝이. S나 X나 O로 끝나는 경우 ES를 붙인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발음이야, 발음 그죠? 예. 자, ES로 끝나는 단어들의 그러니까 ES로 붙이는 경우 있죠? 예, 그럴 때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요 발음을 선생님이 찾아놨습니다. 네, 잠깐만. 자, 여기 있다. 예.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S나 ES를 붙였을 때그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예. 요거 회화에서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단어 끝 발음에 따라서, 단어 끝이 따라서 S 또는 ES를 발음하는데, 자, 단어 끝이 즈, 쥐, 스, 쉬, 쉬로 끝나면 이즈로 발음을 해요. 이즈. ES를 붙여서 네, is로 발음하면 되고 자 P나 F나 그죠? 그 다음에 K나 T로 끝나면 전부 다 어떻게? S로 발음해요. S 푸스, 푸스, 크스, 트스 이렇게 나머지는 Z로 발음해 주세요. 그죠? Z, G, S, 쉬, 쉬로 끝나면 is로 발음하고 P나 F나 그죠? 프, 프, 크, 트로 끝나면 스로 발음하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로 발음해 줘라. 잠깐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치로 끝났죠? 치 그죠? 치, 티, 치 그죠? 그러니까 이즈 그죠? 티, 치, 이즈 이렇게. 요거 치로 끝났으니까 이즈로 발음해 줘라. 티, 치, 이즈. 자, was she, she로 끝났죠? 그러니까 was is. 자, s로 끝났죠? passes 이렇게.
fix 그죠? fix 그죠? fix is 그죠? go 나머지는 goes 그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는 뭐?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yes 붙여라 그죠? study, studies, fly, flies. 이렇게. My brother studies math. 내 남동생은 수학 공부합니다. 자, 요거는 외우세요. have는 has를 써요. 예, 네, 외우세요. The girl has a puppy. 자, 어울리는 거에 s나 es 골라서 한번 선을 연결해 보래. sh 끝나면은 es, 그죠? 5로 끝났으니까 ES play 모음 플러스 Y니까 그냥 S plays teaches 그쵸? CH로 끝났네 sings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 11분 정도 찍었습니다 네 잠깐만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음 문장 뜻을 생각하며 일반 동사 현정을 따라 한번 써보세요 그죠? 예. 뭐 여기를 선생님이 해주겠습니다 sing 노래하다 그죠? 예. 아이고 어디 갔습니까? sing 노래하다 예. sing 쓰면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커졌어 ng 노래를 잘합니다 새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해석 쓰고요 where은 잘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춤을 잘 춘다 댄스 원숭이들은 춤을 잘 춥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swim 수영하다고요 7번에 like는 좋아하다고 그 다음에 9번에 have는 먹답니다 소년들이 토마토를 먹습니다 토마토를 사랑합니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해프를 그림이 없어서 소년들이 토마토를 갖고 있다. 또는 소년들은 토마토를 먹는다.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